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어쨌든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이런 것들 반응하면서 오늘 주가가 뭐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이 우하향 그리고 극정 그리고 2022년 내에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도 모르듯이 흘러내렸던 그렇죠. 이 사회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끝나고 오히려 더 2023년도 상반기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욕을 얻어먹음하면서까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까지 이야기 드렸던 네. 상고 중에서 상고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가 우리나라의 아침과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강보합 출발을 만들게 주었고 그게 있어가지고 기술주 중심의 이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히려 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자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네.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나스닥 훈풍을 동반 강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국의 나스닥 강세 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자, 그게 있어가지고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 카카오 역시 성장주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리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등한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 더불어 네이버 실적 시장의 예상치 부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는 개장 전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8 그리고 늘어난 2조 2,7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2% 줄어든 3,365억을 기록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자, 네이버의 대표이사죠. 최수연 대표이사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포부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카오도 이제 글로벌 진출에 이 박차를 가야겠다라고 연이어서 지금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제 국내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입지를 마련해 놓고 글로벌 진출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조금 이 시장의 큰세는 부합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텐츠 게임을 넘어 이 모빌리티까지도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거는 걸 보게 되면 네. 회사 비전은 비욘드 코리아 자 전략 속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카카오는요 올해 2024년 자 내년 2024년까지 해외 매출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발을 내비쳤다. 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는 국내를 넘어 해외 영토를 확장을 성공시킬 거라는 포부까지도 요즘에 연이어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네이버의 실적이 나왔고 카카오도 이제 실적이 곧 공개가 되겠죠. 네. 이러면서 뭐 해외 쪽으로나 시장을 넓히고 뭔가 좀 반전을 모색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요거는 네.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물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면 좋을지도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이버 카카오 사실상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내용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주식을 사게 되면 자,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사실상 금색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하루 종일 이 금색. 이 게시판뿐만 아니라 여러 이 녹색 창 안에서 이 종목을 검색하게 되는데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기술적 그리고 이제 내 작년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의 전반적인 제 뇌피셜을 좀 이야기하다 네. 보면 특히나 오히려 더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 이 좀 불안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지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더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가속화되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엉뚱한 이야기지만 인도에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았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또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지금 매력이 땡길까? 특히나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한테는 얼마나 매력이 땡길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작년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꼴찌만 가까이 그쵸.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 주식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성장이 이렇게 가속되는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나 매력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사실상 2년만 들고 있거나 1년만 들고 있어도 여기서 30, 40%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은 내리지 말고 오히려 더 저점에서 매수를 좀 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제는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정 원장님의 그 조언을 잘 한번 새겨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런 말씀 저희가 나눈 것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뭔가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달라지고 있는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나 어떤 이 테마를 보면서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릴 섹터 같은 경우는 IT 업종입니다. IT. 자, 맞습니다. IT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제일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022년도에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유 없이 두드려 맞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그렇고 아니 뭐 다른 이 섹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전자 반도체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암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IT 업종 봐야죠. 봐야 되는데 자, 일단 그 이후로는요. 외국인의 1월 달에 7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유동성 장세에 있어 가지고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 기술주 IT 업종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달에 SOT의 증권형 토큰뿐만 아니라 좀 의외였죠. 네. 비트코인, 코인 쪽에 가격이 3천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섹터까지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IT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관련해서 IT 관련 종목들 원장님이 보시는 종목들을 흐름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는 어제 이 간밤이 끝난 메타 플랫폼 보셨죠? 네. 자, 오늘 20% 이상의 급등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상반기에 는 베타 관련 주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좀 이야기 드렸던 스코넥입니다. 자, 스코넥은 XR 종합 콘텐츠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세계 최초의 VR 컨설팅 게임 상용화의 국내 XR 콘텐츠 대장주로 XR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패턴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번 주였습니다. 수요일 날 2월 1일 날 장대양봉을 내면서 전고점 박스권 안에 있는 모든 물량을 한 2개월 동안에 2개월 물량을 다 소화시키는 게 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그렇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의 양선을 냈고 오늘 갭상승의 음봉을 내고는 있으나 사실상 5일선 따라오는 데에서 기술적 패턴으로는 오히려 더 매수가 좀 붙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자, 메타 관련 주들이 대부분이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살짝 막고 있으나 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월화 안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선익 시스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장비주인데 자 삼성이 이제는 올해 아니요 하반기에 양산화 들어가는 자 VFX 이제 XR 기기 쪽에 디바이스 준비하고 있죠.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OLED의 장비를 들려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OLED 증착 장비의 소형 중형화의 장비는 사실상
선입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른 데 장비들은 사실상 테스트가 좀 덜 끝난 것 같고 예전에 BOE에다가 납품한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좀 정착 장비에서는 인증받았지 않았나. 마이크로 OLED 쪽으로의 정착 장비는 올해 상반기에 자, 이 테스트 물량을 들어가기 전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 장비라 가지고 갭상승의 양봉이 나는 걸까? 아니면 조만간 발주가 있을 것 같아서 파는 걸까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의 패턴이 나온다면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정착 장비 한 대당 얼마인가 하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올해 만약에 두 대를 팔게 되면 사실상 오늘 올해는 뭐 장사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OLED 정착 장비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선익 시스템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있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여러분들 이번에 이 작년 상승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 및 3D 센스 모듈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가상 현실 VR 그리고 증강현실 AR 기기 출시에 따라 가지고 카메라 모듈 공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메타버스 확장 현실형에 있어 가지고 XR 디바이스에 관심이 커지면서 지금 현재 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3D 센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독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의 눈, 자동차의 눈, 그리고 XR 디바이스의 눈, 모든 게 눈인데 그 눈에 있어가지고 3D 센스,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체크하고 알고리즘으로 찾아내는 것은 네네. 우리나라의 독보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대부분이 네. 나무가의 그 3D 센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각광받았다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적도 대박입니다. 2021년도에 229억, 230억인데 올해 거의 350억에 육박할 만큼의 흔세를 내고 있고 시가총액이 더 대박이죠. 2,900억, 3,000억밖에 안 합니다. 성장성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IT 관련 종목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탑픽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입니다. 자 나무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악센트 좀 컸다는 게 좀 눈치채셨죠? 자 나무가입니다. 자 목표가 27,000원까지 두고요. 자 손절가 16,200원에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 역망치는 살짝은 나군이 있으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을 다 소화시킨다는 게 지금 현재는 우상향 패턴으로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늘 종가 그리고 월요일장에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면 꼬리에서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저희가 좀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자. 그중에서도 IT, 나무가를 최선호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잘 전략 세우시고 좋은 수익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